네, 오늘 아침 말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또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온이라는 곳은 상징적인 도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 그것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문자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먼 미래에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돌아보면 지금 현재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상 먼 미래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시온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한 곳에 관심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질투하며 분내며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싫어하시는 일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질투함으로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질투함으로 분노함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특별히 거하시는 곳이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앞에 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싫은 사람들 보면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거기 다시 와서 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생각이 수없이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한 생각을 하다가도 세상에 나아가면 또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고 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겠다.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온을 가리켜서 나의 거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거처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그 귀는 아이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쪽 방에 가 있더라도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어머니의 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그곳을 향하는 그래서 거처를 삼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3절 후반부입니다. 주님의 그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특별한 공동체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를 가리켜서 진리의 성읍이다 읽었겠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읽었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평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성산은 아주 높여진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 과연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었는가? 그것은 먼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원한 가치가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진리의 성읍인데 삶과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가 이런 진리와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말씀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차츰차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그 높이 솟아있는 그런 모습의 산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다, 성산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고 말하였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골짜기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 높은 성산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이곳에서 담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번째로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늙은 사람들이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그런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깊은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6절 말씀에는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기이하겠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과연 이런 공동체가 생겨질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은 데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그런 언약의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8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는 그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기본 성향은 세상으로 향하고 죄악으로 향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성산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신약의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에 산다고 할 때에 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야 될까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공기 지수가 945다 뭐 이렇게 나오면 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거처를 삼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성읍으로 삼고 진리의 도시로 삼고 그리고 성산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마음껏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